언제 어느 때 들어도 코끝이 찡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고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고향을 주제로 흙냄새와 땀냄새가 물씬 풍기는 향토 가요 작곡에 헌신하는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종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향의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36년 전에 탄금대사연을 작곡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향 노래를 쓰게 됐습니다. 전 국민의 애창곡인 탄금대사연, 월악산 등 우리 고장을 소재로 대중가요를 발표해온 향토 작곡가 백봉씨. 제천 덕산이 고향인 백씨는 15살에 무작정 상경해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등 모진 고생 끝에 지난 64년 가수로 데뷔했으나 3년 만에 작곡가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탄금대를 소재로 대중가요를 작곡하면서 우리 고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향토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36년 전에 탄금대사연을 작곡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향 노래를 쓰게 됐습니다. 서천아가씨, 치악산, 한계령 등 충남과 강원 지역을 소재로 한 가요도 백씨의 손에서 완성됐습니다. 백씨가 지금까지 작곡한 가요는 모두 800여 곡이지만 향토 가요가 300여 곡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고 또 요즘 노래방 문화가 발달되면서 전국에 이것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데서 많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백씨의 고향 노래에 대한 사랑은 지난 97년 충주에 본부를 둔 한국 향토음악인협회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씨는 이 협회 상임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를 2회에 걸쳐 개최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교에 심취해온 백씨는 노래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깨우쳐주는 새로운 장르인 법문가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회란 음반으로 발표된 법문가요는 불교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백봉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참 가르쳐 주시고 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괴롭고 힘들면 처음으로 향토가요를 작곡한 탄금대를 찾아가 36년 전 당시를 회상하며 남은 여생을 고향 노래 작곡에 바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필입니다.